전준범 선수를 괴롭혔던 초딩 농구는 그 시대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코트 위를 활활 누비었던 전준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준범 선수는 선발로 나와야 되나 봐요. 뭐 아무래도 선발로 나오면은 마음가짐이 좀 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경기 최다 스틸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 득점만이 많았던 시대를 떠나서는 좀 오늘 경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득점 말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궂은 일을 많이 하는 선이 없어가지고 리바운드나 수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나온 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모비스가 천적이었던 KCC에게 서륙을 했는데요. 이틀 전부터 울산에 와서 모비스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훈련을 했는지요? 일단은 울산에 와가지고 그 앞선에서 많이 타이트하게 수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뒷선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저희가 앞선에서 많이 타이트하게 하는 수비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저와의 이야기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오늘 플레이 보고 어느 정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오늘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지적을 받고 또 배운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비시즌부터 전주범 선수에게 도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간 드릴게요. 감독님께 제대로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저 잘 되라고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 농구를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준범 선수 오늘 경기를 보니까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거든요. KGC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나요?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자신감 있게 하는 거고 수비가 한결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비나 뭐 굳은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준범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전준범 선수 맹활약을 펼쳤지만 하프타임 때 사실 유작 감독의 강력한 지시를 받았던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요. 아, 그렇죠.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전준범 선수는 전후반을 아주 일정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